주민과 시민단체의 요구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삼성전자와 비교하며 LNG발전소의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SK하이닉스는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청주 외북동에 585메가와트급 LNG발전소 건립을 추진 중인 SK하이닉스가 주민과 시민단체 요구로 마련한 공청회. 반대하는 주민 요구는 한결같았습니다. 이미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 청주 도심에 더 이상 오염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어느 분이 길을 가고 있어요. 비실비실합니다. 제가 손가락으로 톡 건드려도 쓰러집니다. 이게 우리 청주의 그 대기 오염의 정도예요. 대기환경 기준 초과는 현재 환경 때문이지 LNG 발전소가 배출할 오염원 자체 영향은 미미하다는 SK하이닉스의 설득이 통하지 않았고 삼성전자와 비교하며 LNG 발전소 외에는 대안이 없냐는 근본적인 의문까지 제시됐습니다. 그랬더니 한전이 삼성과 계약을 해서 삼성 반도체를 위해서 따로 변전소를 하나 짓고 향후 2기가와트까지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SK는 왜 자꾸 그 리스크를 확대 해석해서 발전소를 짓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에 대해 SK하이닉스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 리스크는 삼성이나 저희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삼성이 왜 발전소를 검토를 안 하는지에 대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SK하이닉스가 내놓은 오염원 저감 대책도 문맥을 맞았고 하천으로 배출될 LNG 발전소 냉각수의 온도가 25도 정도 된다고 말했다가 더 큰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LNG 발전소 건립에 찬성하는 주민들도 소수 있었지만 반대 목소리에 묻혔습니다. 그러면 뭐를 먹고 살 겁니까? 예? 그러면 산업단지에 그 공장을 세운다는데 왜 그걸 그렇게 극구 반대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200명 뽑습니다. 200명이 어떻게 청주시의 경제를 부양을 합니까, 여러분? 말이 되는 주장을 하셔야죠. 청주에 집중된 폐기물 소각장으로 호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LNG 발전소 추진 중단 요구는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